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문화단 상일여자중학교 김주아입니다. 저도 청소년문화단 용인한빛초등학교 6학년 신우린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현충주소를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비디오 여행을 출발하기 전 현충시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운동시설이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국가수호시설은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 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현충시설을 여러분도 방문하여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를 따라오시죠. 13도 창의군 탑은 1907년 11월 망우리 일대에서 13도 창의군의 선발대 300여 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탑입니다. 13도 창의군은 전국 연합부대로서 통감부를 격파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3도 창의군 탑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현대사 기념관입니다. 근현대사 기념관은 헌법정신의 요체인 자유, 평등, 민주의 기념이 단순히 외래 후산이 아니라 선열들이 피땀 흘려 체득하고 수척해온 소중한 가치임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여기 광복군 추모 조형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서 중국 각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애국선의 17위의 합동 묘소입니다. 현재 묘소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어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원에 준하는 예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막 육군사관학교에 도착하였는데요. 여기에 안중근 동상이 있습니다. 이 안중근 동상은 무엇일까요? 이 안중근 동상은 이제 광복 70주년 기념을 하고 육군사관학교 개교 69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안중근 장군의 애국심과 국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중근 장군의 동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장군의 정신은 학교 교원 및 지인용의 실천적 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문남과 함께 하신 현충시설 탐방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시간 날 때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